대표 로타리 클럽 파이팅!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 클럽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제 로타리 3600 지구 양평 로타리 클럽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 클럽 사무실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기념식에는 정동균 양평군수와 이종희 전승희 도의원, 장서균 3600 지구 양가평 제8지역 대표, 백운 로타리, 용문 로타리, 용문 베스트 로타리, 로타리 회장단과 양평군 시각장애인협회 김용권 회장, 양평군 지자체 장애인협회 박진수 회장, 양평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RI 가입 승인 40주년 및 창립 4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회원들은 클럽 사무실 정원에 기념식수를 했으며 세상의 감동을이라는 로타리 테마를 실천하기 위해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에 각 20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하는 따뜻한 사랑 나눔 시천을 했습니다. 로타리 강령,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조치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 데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및 지역 사회생활에 있어서 항상 봉사의 이상을 실천하도록 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위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네 가지 표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 진실함과 진실함과 모두에게 공평함과 모두에게 공평함과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평가평 제8지역 대표 장서균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79년 4월 30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딱 오늘이 40주년 되는 날인데 역대 회장님 중에 지금 8대 회장으로 지금 남아계신 우리 천일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금방 가신 그 우리 정동균 교수님은 24대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20대 클럽 회장을 지냈고 네, 백운 클럽 뭐 전 회장님, 초대 회장님 다 지냈습니다. 우리 김백수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용문 로타리 차대방 차기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문 로타리 죄송합니다. 제가 돋보기 났어가지고 박세범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백운 로타리 클럽 김명권 회장님. 네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김정훈 총무님, 정상 전 총무님, 네 사무였습니다. 영문 베스트 클럽 권영신 회장님. 사기회장님이신 임영호. 김영호. 아 김영호 사기회장님 사무였습니다. 경기도의 이종인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사시겠지만 우리 정인선 우리 전 총무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입니다. 네, 여사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김용권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시각장애인협회 강진수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 제가 조스틴 스스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의원이신 전승희 도의원님 참석하십니다. 우리 조현수, 조현수 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대수 회장님 옆에 계신
모신 우리 이기철 회장님. 내년에 우리 클럽을 또 저기 빛내주시게끔 많이 노력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철 회장님께서. 우리 이철수 회장님. 네. 우리 한정모 회장님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영성 회장님. 불나는 건데. 네. 우리 저기 백운로타리 총무님하고 같이 사십니다. 와, 대단하다. 네, 사무장님 참석해서 제발 사무장님 나와주세요. 네, 김현수 대표 소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노타리 클럽 들어온 지가 제가 30년 가까이 되가, 아,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년째니까 제가 반을, 이 노타리 클럽에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하신 분들이 모두 똑같이 우리 노타리는 봉사에 일념으로 이렇게 가져지는 것이라고 다 일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노타리에서 다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노타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더불어서 그 저번에 또 우리 가자이 때 그 여러분들이 다 왔다 가셨는데요. 그 송금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총 큰 뜻을 세웠다가 축소를 해서 오늘 이제 뭐 시각장애인 협회장님하고 지체장애인 협회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4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번에 그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지체장애인 협회가 사무실을 새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좀 사서 쓰시라고 저희가 송금 전달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왜 오셨는지 또 궁금해하실 분이 계셔서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40주년을 이렇게 행사를 아까 천의장님 조촐하게 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또 저 나름대로 뜻깊게 행사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작은 행사에 군수님도 오시고 도의원님도 오시고 다클럽 회장님도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작지만 아마 큰 성과를 내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40주년이 있기까지는 우리 저기 뒤쪽에 보면 사진이 역대 회장님 사진이 쭉 계신데, 뭐 지금 이제 안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다 이분들의 노력이 있고, 또 현재까지 우리 회원으로서 그 남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 클럽이 40주년을 이 버티고 있는 큰 부림돌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전 이장님들하고 우리 남아 계신 회원들한테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평 로타리 클럽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아마 뭐 1, 2년 안에 양평에서 다시 또 우뚝 서는 그런 클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역대 회장님들 양평 로타리 클럽 40주년을 12만큼인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좀 안타깝게도 저도 로타리안으로서 양평 클럽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늘 마음만 아프고요. 좀 더 신경 써야지 하면서도 무척 바쁘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양평 로타리 클럽이 저도 20년 가까이 되는데 구주가 회원인 이 클럽이 이렇게 좀 열악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정말 세상을 살아오면서 로타리안처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끼리라고 로타리안들을 마음에 소중히 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우리 지역이 가장 힘든 게 이렇게 정말 저 오늘 회비 밀린 거 200만 원 지금 냈는데 수행비서가 와가지고 군수님이 회비가 지금 제일 많이 밀려있다고 저기 붙여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번 더 회비 200만 원 냈어요. 망신스럽다. 잘라요. 그래서 저 그래서 다 그
그새도 돈이 없습니다. 간신히 밥만 해가지고 왔는데 빠른 시일 안에 그것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이 개똥부터 탁탁 의미가 나가는 봉사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도 뭐 어디서 얼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타리안들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아, 그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드는데 우리 지역은 늘 회장을 하고 애쓰고 고생은 쫙 했는데 맨날 집까지 새끼가 지가 뭐 잘났다.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행복한 지역으로 바꿔내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챙겨야 되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우리 제가 우리 천인 회장님이랑 한정봉 회장님 계시지만 이 양평로타리에 평생 해오면서 김백수 회장님도 이기철 회장님 많은 분들을 정말 이 언제 뭐 이익을 바라고 봉사활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해줘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왔다가 로타리에 실망하고 나가지 않도록 서로 챙겨줘야 되고 함께 가도록 손잡아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40주년 축하드리고요. 정말 우리 로타리안 베스트 클럽도 오시고 가품에서도 오시고 용문클럽에 오시고 배웅클럽에서 오셨는데요. 함께 우리 지역을 정말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로타리아뿐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40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함께한 모든 회장님들, 전직 회장님들, 로타리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양평, 가평 지역 대표 장성민인데요. 그리고 클럽 소속은 가평 클럽 소속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여기 초대 우리 천일 회장님 아주 성원이 대단하시고 우리 김백신 회장님 또 우리 또 우리 군현님들 또 동의원님들 이렇게 오시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 헤이스 박사님의 초하의 봉사 이게 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네기가 한 말 중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타리는 그와 같이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희생과 배려를 갖고 있는 국제 로타리 봉사단체입니다. 하여튼 우리 양평 클럽이 40주년을 맞이해서 더 거듭나는 그런 클럽 되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로타리 양평 로타리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협회를 로타리를 이끌어 오신 천희일 회장님, 김백선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장님들, 그리고 현재 최광학 회장님, 그리고 로타리안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우리 시각장애인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는 양평 로타리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양평에 65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눈빛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억해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립하고 열심히 살아서 당당한 양평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양평 로타리의 큰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0주년 창립기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우리 4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축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 자신이 조금 좀 송구스럽고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 우리 회장님들한테 굉장히 그 부끄러운 마음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상수균 지역대표님 그리고 오랫동안 2년, 3년을 맡아서 회장직을 맡아서 수고하신 우리 집행학 회장님 그리고 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저 한장범 회장님 참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남아계신 우리 회장님들과 회원님들 정말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으로 세상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러야 될 40주년 기념 행사를 이렇게 조촐하게 치는 데 대한 그 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자니 정말 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회원님들이 왕성해서 더더욱 앞으로 그 50주년, 100주년까지 우리 양평 로타리 클럽이 승승장구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준비 못했습니다. 아, 일단 양평 로타리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실은 그 대구 로타리 회원입니다만 제가 도연을 하다 보니까 로타리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도연으로서 우리 지역의 봉사활동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로타리안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로타리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타리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40주년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0년이라 30년이 우리 1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1세대가 넘어 벌써 40년을 맞이한 것은 여기 계신 로터리 안들의 봉사와 희생이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 자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초애 봉사를 하는 로터리 회원님들의 뜻을 열심히 저도 받아들이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로타리를 한 20년 전에 가입을 하려고 원서를 갖고 갔다가 빠꾸를 맞아서 로타리를 못 들어간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이제 그 직업에 그 연관이 돼서 못 들어가고 그 뒤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타리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못 들어갔지만 또 같이 사는 사람이 우리 로타리, 대구 로타리 그 총무까지 해도 열심히 하니까 그 위안으로 지역을 양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0주년, 한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아까 천 회장님이 먼저 40주년을 축하드리고 천 회장님께서 참 8대 회장인데 지금까지 40년을 노타리안으로 계셨습니다. 뭐 8대에서 회장을 했지만 8년 동안 회장을 못하고 회원으로 남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셨고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4년 만에 회장을 사람이 없어서 이 모자라는 사람한테 또 20대 회장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회장을 하고 바로 백운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정말 지금까지 아주 꽃노래 부르면서 잘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참 모든 게 다 내 맘 같지 않더군요. 다 현실을 알고 계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니까 야, 참 봉사라는 것이 뭔가 과연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봉사 그 자체만 들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욕심을 내고 뭐
각을 세우고 질투를 하고 서로 시기를 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헐뜯기 시작하니까 한쪽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72살이에요. 근데 노타리아로 얼마 동안 더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노타리안들한테 제가 좀 뭐 모자라는 소견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 자신이 그냥 그 봉사하는 마음 하나 그걸로만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기라성 같은 회장님들 계시지만 다 집안 책값은 다 여기 노타리에다 퍼붓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과는 오늘 40주년에서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이 호를 꽉 메우고 했더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정말 그게 안타까운데 지금 오신 손님들한테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올해 여기 양평클럽의 회원 한 분씩만 좀 영입을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수님은 못하면 본인이라도 해주세요. 정말 강복하게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큰 집 먼저 살립시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뭐 여기 우리서 다 로타리안들이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사실은 흉스럽고 좀 어려운 일이지만서도 다 우리 식구들 같이니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저 이기철 회장님께서 차기에 또 우리 양평 모텔 클럽을 위해서 그 좀 어려우시지만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승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기철 회장님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저 전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은 더더욱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저 정동윤 군수님이 얘기하셨듯이 로타리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이득을 가지고는 단체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거 없는 거 잘 끌어내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로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시면서 더더욱 봉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이기철 회장님 아니 일어나요. 박수 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로타리 클럽 창립 40주년 기념 양평 지역 봉사 성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후보 이루어졌습니다. 목재품 다자의 세입금입니다. 한편 정동균 양평 군수는 지자체 장으로서 또한 로타리 안으로서 참석했으며 정 군수는 1998년에 입회해 24대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